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 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기본 구문 독해 26-1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챕터 26-1강 준동사죠. 근데 우리 준동사 해석하는 방법인데 저번에 우리가 다 이걸 한번 했었어요. 이걸 다한번더 한다. 즉 복습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오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한 4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면 저는 이것을 반드시 강의합니다. 이거 모르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챕터 26강부터 나오는 것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모의고사에서 아주 잘 나오는 그러한 유형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ing로 시작하고 여러분, 콤마가 나와요. 그럼 기본 해석이 뭐뭐 해서입니다. 뭐뭐 해서. 이게 95%고, 이제 이게 바로 5%입니다. 뭐뭐 일지라도.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여건만 강조를 하는데요. 자, ed로 시작합니다. ed로 시작하고 여러분, 콤마가 나와요. 그럼 뭐뭐 되어져서라는 수동의 뜻이고, 투부정사 콤마 뭐뭐하기 위하여. 그다음에 콤마 ing랑 pp가 나오는데, 이 콤마 ing pp, 이때 pp는 수동의 의미가 있죠. ing는 뭐뭐 하면서, pp는 되면서. 이것이 95%, 이게 이상하면 end 동사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투부정사는 ing로 시작하고 동사가 나오면 해석은 뭐뭐 하는 것입니다. 자, 해석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g로 시작하고 콤마가 나왔죠. 뭐뭐해서 먹어서 비타민 알약을 날마다 우리는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자, 이분도 마찬가지로 ing로 시작하고 콤마가 나왔냐. 뭐뭐해서 사용해서 의사소통 장치를 그 차는. 자, inform A of B 형태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A에게 B를 알리다. 알릴 수가 있습니다. 운전자에게 문제를 미리. 자, 3번 갑시다. 그 차는, 이게 동사죠. 알릴 수 있습니다. 운전자에게 문제를 미리. 콤마인지 나왔네. 뭐뭐 하면서. 보여주면서 사람 삶을 뭐뭐에게 뭐뭇을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on the screen, screen 위에. 자, 투부정사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가 나왔어? 콤마 나왔죠. 그럼 뭐뭐하기 위하여죠. 사용하기 위하여 의상소통 장치를 그 차는 can be transformed, 변형될 수가 있습니다. 뭐 트랜스포머인가요? 주르륵. 자, 5번으로 왔습니다. ed로 시작하고 콤마가 나왔다. 그러면 수동의 의미가. 그래서 ask는 질문하답니다. 수동은 질문 받답니다. 그래서 질문 받아서. by the police, 경찰에 의하여. 나는 기꺼이 말했다. be willing to, 기꺼이 뭐뭐하다. 모든 것을 그 사고에 대하여. 자, 6번 갑니다. 투부정사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콤마가 나왔네요. 뭐뭐하기 위하여. 건너기 위하여 그 길을 safely, 안전하게 그 경찰관은 멈췄습니다. 전치사 at, 뭐뭇을 보고 듣고라는 뜻이 있으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멈췄습니다. 그 교통신호등을 보고. ed로 시작하고 콤마가 나왔네. 뭐뭐 돼서 부상당해서 in the car, in the accident, 사고에서 그 선생님은 was absent from, 결석했습니다. 학교에 be absent from, 어디 어디에 결석하다. 단어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26-1강이죠. 자, 2페이지입니다. 자, ing로 시작하고 콤마가 나왔습니다. 뭐뭐 해서죠. 사랑해서 아이들을. 그 young lady죠. 자, 관계대명사 나왔습니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가르쳐야 되겠죠. 만드는 약간의 쿠키를 will care for, 돌볼 것이다. the plus 형사 아니죠. children까지 있네요. the sick children, 아픈 아이들을. 자, 1번입니다. his grandfather요. 관계대명사 나왔죠. who부터요.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가로를 쳐야 됩니다. 자, 그의 할아버지는 일을 하시는 in the farm, 농장에서. 그 다음, will make, 만들 것이다. 사역동사, 늙은이가로 해석합니다. 꽃들이, 꽃들이. 자, 만들 것이다. 꽃들이 끌도록 벌들을. 자, in order to 부정사, 뭐뭐하기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in order to 뭐뭐하기 위하여. withstand, 저항하기 위하여 그 적들을 apostrophe x, 적들을 공격에. 그 장군은 숨겼다 많은 무기들을 under the ground, 땅 아래에. 투부정사로 시작하고 콤마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운동하기 위하여 일요일마다 그녀의 현명한 younger brother, 동생은. 관계대명사 가르쳐야 되겠죠. 명사 나나 있으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관계대명사 목적격의 생략입니다. 그녀의 현명한 동생은 내가 사랑하는 매우 많이 must walk 걸어야만 합니다. To 어디 어디까지입니다. To the park 공원까지. A lot of people 많은 사람들은 관계대명사가 나왔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가로를 친다. 동사는 니은으로 끝나게요. 많은 사람들 사랑하는 유명한 배우들을 쓴다. 그들에게 이메일을 every 2 days요. 이틀마다. Plenty of people. 관계대명사 나왔다.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가로를 친다. Have been to는 어디 어디 갔다 왔다. 많은 사람들 갔다 온 미국에 세번 말을 합니다. 영어를 유창. 7번으로 내려왔습니다. 투병사로 시작했는데 콤마가 없죠. 그럼 뭐 하는 것은 가져오는 것은 신선함을 to the man. 그 남자들에게 관계대명사 나왔네요.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아 있네. 그러면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없으면 끝까지. 가져오는 것은 신선함을 그 남자들에게 feel thirsty요. 목마름을 느끼는 can make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행복하게. 투병사로 시작하고 콤마가 없죠. 뭐뭐 하는 것은 to be인데 뭐뭐이 되는 것은 훌륭한 요리사가 되는 것은 in South Korea에서 need 필요합니다. 많은 노력이. In order to 무슨 뜻이라고요? 아까 했죠. In order to 뭐뭐하기 위하여. 자, to be 되기 위하여 훌륭한 요리사가 in South Korea에서 남한에서 우리는 should take part in 어디에 참석해야만 합니다. The university 대학에. 10번 갑니다. ing로 시작했는데 콤마가 남았네. 뭐뭐 해서 turn to the left요. 돌아서 왼쪽으로. You 너는 will see tall palace 그키큰 궁전을 볼 것입니다. In front of the forest 그숲 앞에 있는. 자, ing로 시작하고 콤마가 있죠. 돌아서 왼쪽으로 너는 보지 못할 것이다. 이거 양보 뜻도 괜찮은데요. 그럼 양보를 합니다. 돌지라도 왼쪽으로 너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큰 궁전을 그숲 앞에 있는. 자, ing로 뭐뭐 시작해서 뭐뭐 해서 말이 된다. 그러면 뭐뭐 해서 안 되면 일지라도. 3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멈춰 세워놓고 여러분 꾸준히 여러분 스스로 연습을 하시면서 자기 것으로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